앵콜. 아, 그러시면 제가 또 앵콜송 들려드려야죠, 그죠? 자, 이제 오늘 많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, 무슨 트로트 뮤지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락밴드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. 오늘 아주 그냥 흠뻑 취해보자고요, 그죠? 이번엔 다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. 그 전에 제가 누구라고요? 좋았어. 아, 검색 많이 해주세요. 친구 신청도 해주시고요. 미워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. 되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. 자, 여러분은 송도 달빛 축제 공원에서 국내 최대의 대중 음악 축제이자 국내 최대 맥주 축제인 송도 세계 문화 축제, 네, 송도 맥주 축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예, 그 좀 중년이신 분들은 저쪽 뒤에서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, 예, 젊은 분들은 이렇게 돗자리를 가지고 맨바닥에 앉으시고, 야, 좋네요. 이게 스탠딩석들이 확실히 그 세대를 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자, 우리 맥주 축제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젊은 분들, 나이가 많은 분들, 이런 분들 안 가리고, 예,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북극 여행 체험, 그리고 샌드아트 체험, 그리고 타악기로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드럼 서클, 자, 그리고 각종 우리 셰프님들이 만들어내는 멋지고 맛있는 음식들, 그리고 우리 수제 맥주까지 다양한 우리 컨텐츠와 먹거리, 즐거운 것들이 많이 이 자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 송도 맥주라고 아세요? 처음 들어보셨죠? 네, 우리 맥주 축제에서 만든 최고의 수제 맥주
전문가들이 만든 수제 맥주입니다.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송도 맥주 꼭 한번 맛을 보시고 가시면 좋겠고요. 자, 우리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옆에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는 분들과 네, 정말 같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무대를 정비하고 잠시 후 7시부터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노래들로 함께 꾸며지는 뮤지컬 방자전이 무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영상 감상하시고요. 7시에 멋진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